거기서 이걸 보는 게 편하다 말이야. 응? 스마트폰에 다 나오니까 네가 이거저거 볼 필요 없잖아. 거기만 쳐다보고 있으면 되잖아. 나를 볼 때, 강사가 나를 보라고 그럴 때는 이렇게 나를 이렇게 크게 해요. 이 조정이 혼자 한단 말이야. 아무도 없이. 너가 질문하면은 너를 이렇게 키워주는 거고, 응? 내가 그 프레젠테 하려면 내 거를 키워서 이 아이스튜디오한 기술을 보여주잖아. 근데 그렇게 보는 스마트폰으로 보는 거가 작은 게 아니야. 왜냐면 이 스마트폰은 눈앞에다 30cm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 저쪽으로 가면은 30cm가 아니라 3m, 5m로 가면 이거는 저쪽이 한 300인치짜리야. 좀 멋있게도 이렇게 좀 했다가 이거 보면 내가 한 100만불짜리 방에서 세미나 하는 것 같잖아.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야. 이거 볼 때. 그러다가 쭉 이렇게 와서 오늘은 여러분에게 아이스튜디오의 특별한 걸 보이겠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교실에서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 볼랴, 칠판 볼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 강의실을 만약에 지금 너한테 이렇게 핸드폰으로 보여주려면 기술이 어려웠던 거야. 왜냐면 핸드폰으로 볼때 얼굴밖에 안 나오니까. 근데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우리 제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소프트웨어로만 하는 노트북용, 이건 소프트웨어로만 파는, 이건 100불짜리, 100만원짜리야, 1000불짜리. 이걸로 하는 것도 있고, 회의실에다 놓는 것도 있고, 지금 내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비싼 거야. 이렇게 3D로 나오고 하는 것이 있단 말이야. 이걸 아이스튜디오, 지금 내가 하는 게 아이스튜디오고, 또 이스튜디오라는 거는, 이스튜디오는 이 프로그램 안에서, 지금 내가 이 스튜디오를 이제 켜서, 내 노트북이 여기 있잖아, 이게. 내 노트북에 있는 것만 가지고도, 화면을 이렇게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 노트북에다 설치하면, 100만원짜리 소프트웨어를 사람들 노트북에 설치하면 이렇게 발표를 하게 돼요. 키우거나, 작게 하거나. 그리고 여기다가, 쓰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야. 이스트 혁명이다. 다음 장. 이렇게 나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야. 동영상도 플레이 하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기다 선생님 보이려면 안녕하세요. 선생님을 여러분, 가서 오늘은 보이는 거지. 선생님 크게도 보이고. 이건 뒤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이 뒤가 그냥 노트북으로만 하는 거야. 그게 그렇지. 이스튜디오라는 거고,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거가. 여기다가 이제 뭐, 파워포인트를 올리든 노트북을 올리든 사진을 올리든 마음대로 하는 거지, 이거는. 노트북으로 할 때.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발표를 하는 게 이스튜디오고, 지금 내가 너랑 하는 이거는 아이스튜디오야. 아이스튜디오는 완전 방송국이야. 그래서 이런 회의 시스템을 남아공에다가 각 정부에다 넣어놓으면, 지금까지는 출장을 가야 됐잖아. 다시 지금까지 한번 지금까지 출장. 오케이 그 트래블을 해가지고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러 가잖아. 지금 내 말이 잘안 들리는구나. 들려 괜찮아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너한테 하는데 지금 나처럼 이렇게 할수 있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설명을 하려면 내 비행기 타고 갔어야 돼, 지금까지는. 지금 나는 원격지에서 지금 너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 제품들을 설명하는데 지금 내가 아까 소프트웨어 보인 게이 스튜디오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만 깔아주면 돼, 소프트웨어를. 이걸 노트북에 깔으면은 아까 너랑 나랑 하듯이 그런 모드로 보여주게 돼요. 칠판이 있는 데가 교실이야. 그런데 화상 회의를 하는데 칠판이 없어. 쓰고 보일 거가 없는 거야, 지금까지는. 그런데 나는 지금 이런 자료를 너한테 보여주면서 하고 있잖아. 여기다가 이 칠판에다가 내 노트북을 보여준 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 다른 프로덕트이 이런 아이스튜디오도 있고 사무실에 넣는 것도 있고 개인 거로 하는 것도 있다라고 설명을 하는 이런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너가 보는 설명이 여기 와서 봐도 저걸 본다는 거야.
왜냐면 내 방에는 저걸 저 앞에 프로젝터에 켜놓았으니까 저 앞에 그 프로젝터를 보고 보게 돼요. 그 얘기는 이런 발표를 나처럼 하는 것이 실제 내가 남아공에 가서 해도 이거보다 더잘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면 내 나를 볼 때는 나를 크게 해주잖아 이렇게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하고 응? 또 네가 그렇지. 얘기하는 걸볼 때는 너를 여기다 크게 하잖아. 그 네가 얘기할 때 너를 사람들한테 더 크게도 보일 수가 있어 이렇게. 이게 지금 남아공과 한국 사이에 이 정도 화질로 지금 되는 거야. 과거에는 두 개의 모니터로 보내 시스코나 폴리콤 지금 남아공에 한 수백 세트가 깔려 있을 거야. 거기 회의 시스템은 그 회의장으로 가야 돼. 너도 가고 그 사람도 가. 그 사람이 시스코 장비 있는 사무실로. 이쪽에 남아공 그 수도에 있는데도 정부에서도 사무실인데 가서 양쪽이 키면 두 개의 모니터가 나와. 하나는 사람이 나오고 하나는 자료가 나와요. 나는 이 자료를 합성했잖아. 이렇게 두 개를. 합성해서 보이기 때문에 너는 지금 다른 데안 보고 화면만 보고 있는 거야. 내가 하는 대로 보여주잖아. 나를 키울 때는 나를 키워주고, 같이 보일 때는 같이 보이고, 이걸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를 선생이 알잖아. 뭘 보여줄까를. 그러기 때문에 작동자도 없이 발표자가 PD 하는 역할, 스튜디오 만드는 역할, 아나운서 역할을 다 하면서 하는 강의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이게 세계 최초로 혼자서 다 만들었다는 하는 거야. 거야. 혼자서 다 하는데 그게 쉽게 만들어가지고 마우스밖에 없잖아 여기 이거 하나 가지고 하잖아 이걸 하면서 이렇게 하는 강의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네가 거기서 이거 들으면 발표하는 걸다 알게 된다 이거지 다른 걸안 해도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네가 설명하러 가는데 나는 여기서 그 사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네가 핸드폰에 연결해 놓으면 네트워크에 그냥 가정의 네트워크 과 우리 사무실의 일반 네트워크를 써서 하는 화상회의로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교육, 남아공에서 하는 교육, 정부에서 그 사람들 모이라고 해서 하는 회의, 이걸 다 이것만 넣는 순간 없어진다는 거야. 진짜로 없어지는 거야. 이걸 회의를 하면. 지금까지 있는 것들은 다 시스코 아니라 저 IBM이 만든 모든 거는 회의를 대체하지 못해요. 왜냐면 야, 와서 발표 이렇게 나와. 답답하니까. 멀리서 안 돼. 이걸로 하면은 충분하다, 이거, 이걸로. 그러니까 이건 혁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프레젠테이션 이 기술은 이 개인이 하는 거, 100만 원짜리, 사무실에서 하는 거 1,000만 원, 이렇게 스튜디오 방송국 다 만들어서 3,000만 원이야. 3만 5천불에 이걸 다 해줘야, 모든 거 다, 조명, 카메라 다 합해서. 그 다음에 방송국에 하는 것도 한 5천만 원이면 돼요. 다 꾸미는데. 그래서 나는 이런 방송국, 개인 방송국, 노트북에도 설치해서 개인 방송국, 사무실에 하는 사무실 방송국, 또 실제 스튜디오 같이 만드는 거, 이런 거를 아예 DIY 키트로, Do It Yourself 키트, 아, 그냥 그 사람들 조립한 방송국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되는 방송국이라 이게. 그냥 일반인에서 방송 기술자들이 와서 하는 방송국이 아니라 혼자 하는 방송국이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회의하고 하는 거가. 그런 방식의 예, 그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또 이걸 그대로 내 페이스북 방송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서 페이스북으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을 그 화상의 정부 보고 시스템은 뭐냐? 결제를 올리는데 자료만 보내. 그래서 결제해달라고 그러기 전에 가서 보고를 해야 돼. 결제자가 찾아가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해야 돼. 왜냐? 보고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걸로 보고서를 낼때 약간을 더 촬영해서 보내라 이거예요. 자기 설명할 거를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야, 여기다가. 그래서 전자결제를 올리면 전자결제하는 사람이 비디오 설명을 듣고 결제를 한다 이거지. 모든 나라의 결제가 지금 결제 서류 올린 다음에 서류로만 되는 게 있지만 어떤 거는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많이 있는 거야. 그걸 없애겠다는 게 거기 너한테 보낸 전자결제 스마트화. 결제하러 사람 가지 않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사람이 같은 건물에서만 가는 게 아니라
다른데 출장을 가서도 결제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된단 말이야. 왜냐, 발표가 안 되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그런 내용들의 것을, 이 비디오를 너한테 보낼 테니까, 지금 너랑 얘기한 게다 촬영이 돼 있어. 그걸 내 보낼 테니까 다시 한번 봐봐. 오케이? 그래 알았어. 그래. 수고. 미팅 끝났고 연락할게 내가 오케이. 이 비디오 보내줄게. 유튜브 링크로. 오케이? 그래 갔다.